62번 KSCIC60079-20-2에 따라 공기 중의 분진 운의 형태로 폭발성 분진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자 중요한 말은 뭡니까? 지속적으로 장기간 빈번히 계속적으로 항상 언제나 이런 말하고 다 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KSCIC 이런 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출제하다 보면 이런 건 명시를 해주는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가스와 분진에 관련되는 거 두 가지로 했지 않습니까? 위험 장소에 관련된 사항은 0종, 1종, 가스는요 0종, 1종, 2종이 있었고 분진은 앞에 2를 붙여주면 된다 그랬죠. 20종, 21종, 22종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 또는 빈번히 그러면 0종, 가스에서도 0종, 1종, 2종에서 0종이 가장 위험한 거죠. 그래서 0종은 언제나 항상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곳, 그래서 탱크 내부라든가 이런 곳이라 했습니다. 1종은요 정상적인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위험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예를 든다면 주유소에 주유를 하러 들어갔는데 자동차의 연료 뚜껑을, 연료 밸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안에 남아있는 휘발유 또는 기름의 유전기가 밖으로 흘러나오죠. 거기에 내 몸에 정전기가 발생해 있었는데 모르고 차체에 갖다 대면 정전기가 방전이 되면서 스파크가 튀고 그 유전기에 점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연료 주입구를 열었을 때 그 바깥 부분은 우리는 일종이죠. 정상적인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내가 뭐 테러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죠. 그 정상적인 작업 과정에서 위험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연료 탱크의 주입구를 열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런 건 1종입니다. 2종은요, 거의 폭발 위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스켓이라든가 아니면요, 패킹이라든가 이런 건 누설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누설 방지를 위해서 해서는 절대 누설돼서는 안 되는 거죠. 고장이 발생한다든가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만, 그죠? 아주 드물게 그런 위험 분위기가 형성되는 건 2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분진 같은 경우에는 앞에 2만 붙여주면은 분진에 해당되는 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장기간 빈번히 언제나 항상, 예, 가스 같으면 0종이고 지금은 분진이라 그랬기 때문에 20종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20종 장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0종 1종 자체가 지금 분진에 맞지 않는 거죠. 이 두 가지는 거죠. 이 정도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 꼭 맞춰야 됩니다. 어디다가 표시를 하고 넘어갈까요? 예, 문제에다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문제의 동그라미를 제가 해놓고 나중에 문제 동그라미 있는 숫자 한번 세어보도록 그렇게 하죠. 절대 틀려서는 안 됩니다. 63번입니다. 설비의 이상현상에 나타나는 아크의 종류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이상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상현상에 나타나는 아크 종류가 아닌 것은 불꽃, 단락, 이상이죠. 그죠? 단락이라는 건 끊어지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선이, 그죠? 짧게 이어, 짧을 단, 이어 락자입니다. 짧게 이어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짧게 이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중간에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연결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과열 현상에 의해서, 그 열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죠. 지락도요, 땅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차단기에서도 온, 오프 같은 경우에 아크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충분히. 그러나 전선 저항에 의한 아크,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전선에도 저항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근데 이거는 무시할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잘 사용하지 않아요. 전기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밖에 나가시면 이제 전봇대가 있잖아요. 전주. 전주 위에 오면은 이제 전선이 가죠. 이 전선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는 그 전선에서 발생하는 저항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전공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우리 산업안전에서는 전선 저항은 미미하고 아주 작기 때문에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선 저항에 의한 아크는 이상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사실은 이 문제는 좀 맞춰주셔야 되는데 다음에 여러분들 꼭 맞추셔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는 삼각표 정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다음에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